네, 방탄소년단의 윈스 프리뷰 쇼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자, 그럼 2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여기 자고 있는 친구들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만 자세요! 그만 자세요! 멈춰라! 복고 댄스! 아이, 뭐야? 자, 다음! 힘드네요. 뭐야? 뭔가요? 댄스 파티 모시가? 댄스 치고 오신가요? 아, 노래가 바뀌었네요. 아, 추억입니다. 바로 더러운데요, 이거? 야! 아! 자, 좋습니다. 자. 아, 뭐야, 이거 댄스네. 이해 질수없다. 어? 그니 전곡 준비됐어요? 전곡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예! 지금 비장한데 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렇죠. 좋아, 좋아. 그렇죠. 2000년도 더하기 카메라를 한 바퀴 돌려줘야 됩니다. 카메라 안 돌려, 내가 돌아야지. 자, 좋습니다. 자, 야, 정말. 네.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정말 이게 바로 생방송의 매력이잖아요. 생방송이죠. 네, 너무 즐겁네요. 네, 여러분들. 아, MC 가 왜 교체됐나요? 굉장히? MC가 왜 교체됐죠? MC가 몰라요. 저도 일단 하면서 하는 건데. 자, 일단 해볼게요. 자, 네. 2부 진행을 맡은 레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레몬씨, 레몬씨. 안대를 빼는 게 어떨까요? 마이크를 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자, 아, 진짜 여러분들. 자, 여러분. 아, 즐거웠습니다. 네, 다가가지 마세요. 네, 다들 옷 잘 갈아입으셨나요?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아, 급했어요. 이거 제욱 씨 이거 빠삭한 패션 아닙니까? 아, 맞다. 이거 잠옷이에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입고 잡니다. 화려하네요. 정말요? 너무 거짓말 같았나요? 자,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잠옷을 입었으니 이에 맞는 게임을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어떤 게임이죠? 혹시 과거의 대인기 예능 프로그램 동거동락이라고 아, 아는 것은 알죠. 알아요. 정욱 씨 알아요? 정욱 씨 아니까? 아는 것 같아요. 정욱 씨, 정욱 씨 4살 때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 모르는 거 같아요. 2000년도에서 2002년. 야, 네. 사실 네, 이 프로그램은 저도 잘 몰랐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댄스 신고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나온 게임을 몇 개 해볼까 합니다. 네. 1등을 한 분에게는 앨범 이름에 맞게 닭날개를 드릴 거고요. 꼴등을 한 분한테는 물론 벌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을 해볼게요. 우선 방석 게임. 방석 게임? 네. 네. 우선 이거 또 유명하죠. 네, 그렇죠. 방석 게임이 방석이 있는 거고. 제가 그렇죠. 제가 문제를 내면 아시는 네네. 분들은 방석을 끌고 나서 3초 안에 문제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아,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 앞으로 오셔서 일렬로 맞춰서 줄을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방석을 끌고 가셔야 돼요. 이 네. 방석은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름 제대로 하세요. 방시혁 게임 같은 들리니까. 방석 게임으로 정확히 말하면서. 방석 게임. 방석 게임입니다. 방석 게임입니다. 네. 앉아서 가야 돼요. 자, 그럼 방석 게임. 네. 자, 1번 시작할게요. 1번. 아, 벌써 시작인가요? 네. 바로 시작이에요? 자, 바로 시작이에요? 바로 시작이에요? 바로 시작이에요? 네,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3초 안에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네. 자, 5초 안에 방탄소년단 곡 중 제목이 한글로만 yeah!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걸 시작을 야, 너, 한다고 하자 야 너네 되게 빠르다 야 너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들이 너무 오케이 좋잖아. 알겠습니다 미안 제목이 한글로만 이루어진 네. 다섯 곡을 나열하시오 도전! 야 차지마 이런 걸 한 4개 정도 듣고 간다고 다섯 곡입니다 비 5초 드릴게요 뭐라고요? 질문을 모르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자, 갑니다. 정답 안 나온다. 힙합성의 자, 상남자, 호르몬 전쟁, 인탄소년단, 지겨의 방탄. 힙합. 아닙니다. 힙합 아니지. 자, 지금 준비됐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고요. 그래도 상남자, 인탄소년단, 데인저, 아이니즈. 아, 데인저가 어떻게 아이니즈 뭐야? 아이니즈 장난해요? 사실 나온 지금 내가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오! 상남자 둘 셋 사이퍼 파트 쓸 파트 서브 파트 뽑으 사이퍼 파트 네. 사이퍼 한글인가요? 아닙니다. 이씨 아니 한글이 더 좋네. 아 야 얘들 게임 뭐 할 줄 모르네. 아 한자 인정할게요. 영어만 빼세요. 자 시작할게요. 오! 뭐야 상남자 3
2 이불 기 아시아 나 2시에 있으니까 헷갈리네. 아 빨리 와요. 야 이거 잠깐만 조심해. 갑니다. 들어 갔다 오세요. 야 우리 곡이 뭐가 있었냐? 좋아요. 상남자 상남자 진격의 방탄. 네. 한 곡 믿습니다. 자 갑니다. 자 지민 씨 빨리 합시다. 시작. 상남자 4 좋아요. 2 흥탄성대 진격의 방탄. 네. 아 내가 아까 한 것도 기억이 안 나. 아 정말. 네 합니다. 해볼게요. 오! 고염 상남자 쩔어! 이불킥! 좋아요! 오! 이불킥! 이불킥! 아 이게 뭐야! 킥이다! 자, 오! 고염 상남자! 사! 흥단선은 나 지게 방탄 잡아줘! 오! 진격 한자 아닙니까? 아, 한자 인정합시다. 인정합니까? 네, 너무 많은데. 자, 제이오! 자, 본인이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방금? 예? 한 번 더 해보세요. 고염 상남자 뭐냐? 자 어쨌든 제이홉이 네. 1점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야 다 돌아와. 자 빨리 돌아가세요. 아 다음 질문 또 있어요? 네 있어요. 자 그럼 1점이었고 다음 문제 2점입니다. 잠시만요. 이 자리 배. 다음 문제 2점이라고 해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나 보다. 아 저, 야, 2점이라고 이렇게 아니, 열심히 하는데 2점밖에 안 되는 거야. 야 그리고 마지막 5점 줄 거지. 그래서 역전시키게 할 거지. 아닙니다. 일단 합시다. 뭐 틀려네요 이거? 자 아 이 게임 재밌네요. 네. 그죠? 자 너무 좁아. 야 이거 쉽지 않아요. 자 이번에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요. 네 이거 먼저 오는 사람이 장땡일 것 같은데. 3번. 자 준비됐어요? 네. 일단 보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네. 시작하면 오시는 겁니다. 시작하면 가는 겁니다. 네, 시작하면 오는 겁니다. 뒤로 알아. 그래. 자, 네. 가운데 계신 분들 솔직히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네. 네. 자 2번 2점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 첫 장면에서 혼자 앉아 있는 멤버의 본명은 객관식입니다. 1번 호비호비. 2번 뭐해? 호비. 3번 정팀장. 4번 정 허비. 5번 아, 시작하면 가는 거라니까. 뭔가 아, 간지럽냐? 5번 지금 나가려 그래. 잠시만요. 지금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5번 정호석.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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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있어요. 어 시작이 아니었구나. 아, 시작 안 했어요. 아, 6번 있어요. 6번 굉장히 제일 중요해. 잘 들으세요. 6번 정 모두 갑시다. 5번 정호석. 뭐야? 아니, 아, 정답인가요? 정답인데 내가 비가 맞출지 몰랐어. 야, 자! 다시 합시다. 아니, 돌아가세요. 아니, 왜요?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했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아니, 주의 시작! 이렇게 했어요. 시작을 안 했어요. 아, 시작 안 했어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아 이제 자, 볼 때는 이 객관식은 시작을 없애야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시작을 없앱시다. 에? 그럼 언제 나가요? 아니, 아니 시작! 야! 아, 얘 진짜 빠르다. 5번 정하자. 야, 빠르네. 야, 인정하자. 빠르다, 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야, 시작을 없애자고도 말했는데.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날라다녀요. 앉아서 날라다녀요. 안티가 야, 어떻게 가 페이크를 썼는데도 이 친구 잘하네. 아니, 마법의 양자들 하세요? 알라딘이야? 정말 여기다 자는 중 써놓고 정말 대단합니다. 와 진짜 빨라. 자 이거 정말 오라고요. 아 좀 뒤로 갑시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란스럽네요. 자 뒤로 갈게요.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네. 이분의 본명이 이제 정호석이냐 네. 호비호비냐 네. 호비냐 정팀장이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헷갈리긴 했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거기 네. 답안지 중에 너무 잘생긴 제이홉은 없나요? 아 없는 거 네, 절대 없는 거 같아요. 282번 네. 정도 자, 네, 정답은 5번 그냥 정호석이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네 3번은 여러분 3점입니다. 오, 네. 아니 이게 이럴거 5점 아니고 5점 주고 역전시킨다니까 상관없다니까요. 3점 굉장히 중요해요. 3점 하고 있는 거야. 문제 안 들으실 겁니까? 네 알겠어요. 네. 네. 그래봤자 당신은 문제를 마치게 될 거예요. 재밌네요. 자, 파괴하기 전에 3번 윙즈. 어 이거 혹시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문과였는데요. 저는 스포자였다. 혹시 손 들어보실래요? 저요. 여기 있습니다. 저 완전 문과였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저 수학 어워드 거짓말. 무슨 어워드?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미. 그래미. 아,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라이프잖아. 그런 거 못 쳐낸다. 그래미가 자, 자 할게요. 자 3번. 자 3번. 자 3번. 윙스 트랙 7번 곡 제목에 글자 수 플러스 아 시작하면 나오세요. 이거 아, 시작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어, 시작 없다면서. 글자 수 플러스. 아 그래? 아, 근데 내가 땅 하면 나와야지. 네, 네 시작하면 합시다. 네. 땅 하면 나오세요. 심판이잖아요. 아 정말 다들 의욕만 넘쳐 가지고 네. 진짜 앨범이 잘 되긴 하겠다. 네. 자 일단 자 윙스 트랙 7번 곡 제목에 글자 수 플러스 방탄소년단 멤버 수 플러스 막내 만 나이는 정답? 아니 23. 땡! 뭐 문제가 뭐라고? 앞자리 틀렸어요. 네. 35.
정답! 진짜? 뭐야? 대박! 퍼스트 러브 7 그리고 막내 만나이는 6 아홉 살입니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 야 이 형, 야 이 형 이제 무시하지 말자 야. 아니 아니 잠깐만 앉아보세요. 잠깐만 앉아보세요. 야 이 형 무시하지 말자. 왜 못 맞춰? 앉아보세요. 아 퍼스트 러브였어요? 그러니까 난 7번 곡이 뭔지도 몰랐어. 나 마마는 이 형 솔렉션 아니야? 마마냐? 자 뭐야? 퍼스트 러브가 아홉 개. 아 형 그리고 7 아 자기 노래가 퍼스트 러브라 맞힌 거예요. 그래 아 자기 거니까 알지. 나도 내 틀린 말 자 여러분 정답은 7번 곡 제목의 글자 수 9 플러스 일단 3점이다 일단 3점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수 7 플러스 막내 만나이 19 그래도 35로 맞췄다 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 다 한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네. 그래도 대단해. 왜 그래.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슈가 형이 3점. 와우. 총 합은 슈가 형 3점 B 2점 제육 1점으로 슈가 1등. 네 1등이에요? 와 대박이다. 야 그러면 뭐 앞에 두 번 이겨도 그냥 내가 형 자 1등 슈가고 꼴등을 한번 가려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 그러면 꼴등은 네. 꼴등 뭐 아니잖아요. 꼴등 벌칙 있나요? 자 그러면 네 아니, 잠깐 있어봐요. 그 앞에 있는 건 뭔데요? 근데 그 벌칙 뭐 그런 거 아닌가? 벌칙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벌칙 일단 꼴등을 가려내면 벌칙을 할 거예요. 자 슈가는 일단 당나귀를 드실 것 같고요. 진짜요? 네 4번으로 한번 꼴등을 가려내 보겠습니다. 어, 나 그럼 나 빠질게. 어 그럼 꼴등 아닌 사람들을 빠지면 되는 거죠? 그치 꼴등 아닌 사람들 예! 빠지시고 자 나머지 4분 네 분. 네? 네, 네 분 이렇게 서주세요. 네, 딱 아, 서주 쳐달라고. 저희 네 명에서 게임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명에서 게임을 하는데 아, 이걸로 네. 줄 맞추래요. 줄 네. 맞춰라. 이걸로 꼴등 어디다 본다. 자, 이 네 명이에요? 다 네 명 못 땄어요? 아, 왜 네 명이야? 한 명 빠져야지, 한 명 점수. 비야, 비야, 너 빠져야지, 비. 아, 맞아. 그래? 네. 그러면 저희 세 명 중에서는 두 명만 이기면 한 명이 꼴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모르겠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냥 내가 임의로 정할게요, 그냥. 네. 자, 지금 세 분 남았나요? 네, 네, 세 분 남았습니다. 두 명만 빼면 되잖아요. 어, 그렇죠. 개? 자, 그럼 제가 보기 다섯 개를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럼 이 중에서 보기 두 개는 맞는 거고, 네. 세 개는 아니겠죠? 네,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맞힌 사람은 자동으로 꼴찌가 네, 아니게 될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한 분은 꼴찌가 되겠지요? 네, 네. 그럼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멤버의 애정도, 서로의 애정도, 멤버 간의 우애, 브로맨스, 뭐 그런 거에 관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방탄소년단 어떻게 보면 사명이 걸려있는. 그런 걸로 해야 되지. 그렇죠. 굉장히 아,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걸 못 맞추면 얘는 좀. 야 섭섭하겠다 진짜 섭섭하다 섭섭하다 그래. 섭섭해 전국이 또 브로맨스 나갔는데 이것도 틀리면 네 진짜 자, 그렇지 섭섭하다 자 뭔가요? 그럼 정말 틀리면 정말 아니,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중 멤버의 예명 후보였던 이름은 예명 후보? 보기를 다섯 개 드리고 정답은 두 개입니다 네. 자 1번 피준 잠시만요 피준 시작하기 전에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들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만 가서 정답 하나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을 해야 네. 시작 자 네. 1번 피존 2번 어덜트 G 어덜트 G? 어 어덜트 G? 그런 게 있었어요 3번 시스 아니 시작 하는 거 시작 아 왜? 진짜 JK 욕심많은 친구 시작 그만해 오늘 잘 되려고 나 얘들아 세상에 시작 급하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 4번. 피카츄. 말이 안 되잖아. 아저씨 맞았는데 피카츄입니다. 말이 안 돼. 다 말 안 돼, 지금. 5번. 베이비지. 시작 안 했잖아. 오케이. 아, 시작 안 했구나. 같이 들어가자. 시작 안 했어, 안 했어. 아니, 얘들아, 아니, 세상은 지금, 급하게만 간다고 그래. 아, 그래요. 이 진짜 높은 놈들아. 지금 진짜 좀 헷갈리는 게 되게 다들. 그죠, 지금. 이게, 아니, 저 씻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피카츄일 수도 있어요. 아니, 피카츄. 아니, 피카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웃고 떠든다고 몇 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알려주지 마요. 네, 이거 굉장히. 아니, 그럴까요? 네, 알려주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시작. 해주세요. 딱! 야 너네 왜 나보다 앞에 있냐? 3번 시스. 오 정답입니다. 시스는 바로 B의 예명이었죠. 방탄소년단 김태형의 예명은 원래 시스였습니다. 시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왜 저랑 하이파이브 치는 걸 제가 맞췄는데? 몰라요. 자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아 네 하나 더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예명이에요. 아,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자 5번 베이비 G. 이야! 정답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늘 꼴찌는 MC도 못하고 앵커도 못하고 꼴찌도 하고 얼굴은 빨개지고 에이그
어, 당나귀도 못 먹어. 괜찮아, 난 양날개니까. 본인. 박이라! 자, 여러분. 안 좋아. 본인. 자, 벌칙을. 벌칙을 뽑을 거예요, 여러분. 자, 참고로 이 벌칙은 지금 저희가 사전에 멤버들이 하나씩 다 써놓은 랜덤한 벌칙입니다. 본인 뽑아, 본인. 자, 이 중에서. 야, 참고나. 어마어마한 거 써놨다. 준비됐어요? 야, 내가 쓴 거 진짜 엄청나다. 아, 진짜 제발 내가 한 거 뽑아서. 그러면 내가 쓴 거 한번 말해줄까? 뭔데요? 자기 오른쪽 앉은 사람 손등에 뽀뽀하고. 아 진짜 왜 그래?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 제발 내 거. 자 해볼게요. 제발 내 거 뽑아라. 자, 제발 내 거 제발. 제발 내 거 뽑았으면 좋겠다. 제발. 자 저희가 먼저 내 거다. 내 거 저희가 먼저 하고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내 거다 이거 내 거다. 바꿀래요? 일단 바꿀게요. 괜찮아요. 이건 뭐야? 바꿔? 안 바꿔도 돼요. 바꿔요? 별거 아니긴 했어. 아니, 합시다. 남자 한번 함께 가야죠. 아니, 예능으로 하는 게 좋아. 아니, 바꿔요. 함께 갑시다. 바꿔 싶어요? 안 바꿔 싶어요? 남자는 한 큐지. 그렇지! 갑시다. 자, 갑시다. 하나, 까보세요. 하나, 둘, 셋. 지민이 딱밤. 우리가 있죠. 얼굴을 조금 아 그냥 손목 때리면 안 되니 형 근데 머리가 근데 좀 약해가지고 형 애기 머리라서 소리 좀 합니다. 아 형 들어야 돼. 조금만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아니 이마 정수리 때린 됐어. 자 잠깐만 기압 한 번만 넣고 맞자. 기압 남자는 기압이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됐어. 자, 안무 팀장, 정 팀장, 네 정말, 네 기합 넣어서 앞으로. 자 여러분 잠시만요. 정리 좀 합시다. 네 정리하시고.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갑자기야? 와 진짜 우리 너무 계열성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 맞자마자 바로 포인트 안무 돼요. 포인트 안무. 자 포인트 안무.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다 해온 거죠. 자 포인트 안무 준비됐어요 정 팀장? 제가 바로 합니다. 아 지민 씨 준비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차분하게 생각하고 네, 차분하게. 우리 이제 포인트 안무로 보여드릴 그렇죠. 시간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2집 정규 앨범 민스 대박나요. 이딴 부문에서도 바로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지민 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 파트의 중심을 맡고 있는 우리 지민 씨가 한번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파 네. 8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아, 10분. 공개됩니다. 아, 10분. 10분 아니면 공개됩니다. 아, 지금 정신이 없는데요. 네. 네. 아, 정말 난리가 아니네요. 네, 좀 네. 떨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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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아, 정말. 아, 네. 저희가 VF 방송에서 이렇게 정신이 없는 방송 처음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 공개된 그런 부분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준비되셨죠, 지민 씨? 준비되셨죠. 네. 저는. 아, 자리가 어떻게 아, 준비됐죠. 네, 지금까지 방탄이뉴스의 앵커 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이 형 딱밤 봤더니 어떻게 됐나봐요. 아니야. 네. 네. 아니야? 네. 네. 아, 정말 저는 굉장히. 반응들이 궁금해요. 네. 여러분들 반응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네네. 아, 이런 정신없는. 우리 그쪽 먹고 있는 막내 라인들 뭐 한 말 네. 없어요? 네, 한마디 하세요. 네, 한마디 했어요. 네. 역시 치킨은 마라 핫. 네. 아, 네. 그래서 치킨은 드릴게요. 네네. 뭐 앨범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네. 진짜.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만든 앨범이니까요. 네. 꼭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 BC도 한번 앨범에 관해서 이번 앨범 말씀해주세요. 나랑 똑같은 네. 형? 이번 앨범 진짜 대박입니다. 야~ 여러분 막내 라인 우리 이와 정국 씨가 대박이라고 합니다. 저도 네. 막내 라인입니다. 아, 그럼 지민 씨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저희가 왔습니다.
네. 네, 왔어요. 그냥 정말, 왔어요. 네, 저에게 네. 진짜 네, 왔어요. 네. 네. 자, 진정하시고. 반전 없어요, 우리가.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진짜 여러분, 저 기다리던 순간이고요. 저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 주시는 정말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또 불타오르네, 그 Young Forever Save Me 이런 곡들 이후에 또 어떤 스타일과 어떤 퍼포먼스로 컴백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실 것 같은데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네. 저의 정규 2집 Wings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는 지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이죠. 좀 네, 이거 모여서 네. 다 같이 얼굴 한번 맞댑시다. 네, 눈치가 없군요. 카메라 네. 한 앵글에 들어오게. 정말, 네. 아, 정말 재밌는 방송이었다. 자, 네. 여러분 날아오르 네. 준비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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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 예. 발매가 됩니다.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 하고. 네. 자, 아니, 우리 화이팅 두 번씩. 카메라 저쪽이에요. 카메라 이쪽.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이쪽에 있는. 진짜 이쪽에. 잡아요, 잡아. 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 자, 화이팅 하면 화이팅 두 번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드디어 여러분 대망의 시간입니다. 자. 정규 이지 윙즈 화이팅!